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68,000에 10% 역시나 추가 매수 자리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시장에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일 것이라고 시청자분들께 생각을 하시는 건지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숨겨진 2차 전지 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건설 부분도 있고 2차 전지 부분도 있긴 한데 2차 전지 관련돼서 움직임이 조금은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가 맞아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위치에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68,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현재 위치에서 10% 조금 더 빠졌거든요.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종목이 추세가 물론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어요. 이제 반등을 하는 흐름이기는 하지만 이제 대형주의 특성상 언제 상승이 나올지 정확한 시점까지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또한 65,000원 부근을 상단 돌파해야지만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되는데 굳이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차라리 좋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53,000원까지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종목 상담 보내주신 시청자님께서 좀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